중국과 세계 여러 나라에서 확대되고 있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 상황 소식입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1월 31일 현재 중국에서 전국적인 감염자 수는 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구체적인 숫자 자료를 본다면 감염자 수는 전날에 비해서 2,099명 더 늘어나 11,791명, 사망자 수는 46명이 증가해서 259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중증 환자는 1,795명, 의진자는 17,988명이며 118,478명이 의학적 관찰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필리핀에서 1명, 러시아에서 2명의 감염자가 새로 확진돼서 세계적인 감염자 수는 31일 현재 발병국인 중국을 제외한 19개 나라와 지역에서 80여 명에 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러시아에서는 자바이칼스크 변강과 연해 변강을 비롯해서 러중 국경 통과 지점들에서 특별 검역 조치가 실시됐으며 거의 모든 국경들을 폐쇄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위생방역체계가 국가비상방역체계로 전환된 데 맞게 중앙과 도시, 군들에서 비상설 중앙인민보건지도위원회의 통일적인 지휘 밑에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철저히 막기 위한 사업들을 강도 높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문들에서는 바이러스가 침습할 수 있는 모든 공간을 차단 봉쇄하기 위한 사업, 외국 출장자들과 주민들에 대한 의학적 감시와 검경 검역 사업,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물자들에 대한 검사 검역 사업과 소독 사업을 철저히 진행해야 하며 모든 사람들은 바이러스 감염증의 위험성과 전염 경로, 감염 증상, 진단과 예방 대책에 대한 상식을 잘 알고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철저히 막기 위한 사업에 떨쳐나서야 하겠습니다.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세계 여러 나라에로 급속히 전파돼서 사람들의 건강과 생명을 시시각각 위협하고 있습니다. 1월 31일 현재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가 31개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 1만 1,791명의 감염자가 발생했으며 그중 259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또한 증중 환자 수는 1,795명, 의심되는 환자 수는 1만 7,988명이며 의학적 관찰을 받고 있는 사람은 11만 8,478명이라고 합니다.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원지인 무안시가 봉쇄되기 전까지 500만 명이 도시 경외로 떠나간 것으로 확인됨으로써 국제사회의 불안이 커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인접하고 있는 중국의 려뇽성과 흥영강성에서도 감염자가 발생했으며 길림성 연변지구에서도 두 명의 감염자가 새로 확증됐습니다. 또한 남조선에서는 1월 31일 현재 11명의 감염자가 발생하여 그 위험성은 날의 감이 따라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은 지금 급속한 속도로 세계 여러 나라에로 전파되고 있는데 1월 30일에는 필리핀에서 1명, 1월 31일에는 러시아에서 2명의 감염자가 새로 확진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러시아에서는 자바이칼스크 변강 정부와 연해 변강을 비롯해서 러중 국경 검문소가 있는 지역들에서 특별 검역 조치가 실시됐다고 합니다. 또한 국제자동차 검문소가 위치한 마을들에서는 비상사태 제도가 실시되었으며 31일에는 국경을 폐쇄했다고 합니다. 현재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는 미국과 일본, 오스트랄리아, 도이칠란드, 캐나다를 비롯하여 19개의 나라와 지역으로 퍼졌으며 80여 명이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총국장은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한 것을 전례 없는 사태로 평하면서 이 바이러스가 세계적 범위로 전파되고 있어 국제적인 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이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는 일반적으로 이제 모든 사람들 속에 다 감염이 되는데 특히 이 중노년기 사람들 속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여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남자들 속에서 발병률이 높다고 합니다. 발병자들 속에 간혹 이제 어린이들이 있긴 하지만 그 발병률은 그닥 높지 않다고 봅니다. 현재 중국에서 발생한 환자들의 상태를 보면 잠복기는 일반적으로 3 내지 7일이며 제일 길어서 14일 정도라고 합니다. 감염증의 주요 증상으로는 열나기와 나른한 감, 마른 기침 오라고 일부 환자들 속에서는 거메기와 콧물 흘리기, 설사를 하는 증상이 함께 나타난다고 합니다. 중환자들인 경우에는 길어서 한 주일이 지나면 호흡곤란이 나타나며 보다 위급한 환자들 속에서는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 배혈중성 쇼크, 치료하기 힘든 대사성 산증으로 급격히 악화되면서 혈액 응고 기능 장애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주목되는 것은 중환자, 보다 위급한 환자들 속에서 미열이 나며 지연은 열이 나는 것이 명백치 않은 것입니다. 이번에 발생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난 2003년에 발생한 사스보다 더 빠른 속도로 전파되는데 사스의 경우에는 증세가 뚜렷해서 상대적으로 쉽게 환자를 구별하고 격리시켰지만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는 초기 증세가 일반 감기와 비슷해서 그 대응이 늦어지고 방역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한 일부 사람들 속에서 바이러스가 인체 내에 잠복해 있어도 특별히 앓는 증세가 나타나지 않고 잠복기에 다른 사람에게 전염된다고 합니다. 현재 중국에서는 외교부, 국무원 판공청을 비롯한 정부기관들에서 전염병 전파에 대응하여 방역과 감독사업, 의약품 생산을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틀어지고 나가고 있으며 과학연구기관들에서는 왁신 개발을 위한 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의 전파 속도가 빨라지는 것과 관련해서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도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파를 막기 위한 방역사업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아 나라들 뿐 아니라 북아메리카와 유럽 등 세계 각지에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파 속도가 빨라지자 일부 나라들이 중국 무안시에 체류하고 있는 자국 주민들을 긴급히 소개하고 중국으로의 비행기 및 열차 운행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왁신이 개발되지 못한 조건에서 이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 상식을 잘 알고 개체 위생과 식료품 위생을 잘 지켜야 합니다. 이 바이러스 감염증은 공기나 침방울에 의해 눈과 코, 입안 점막을 고쳐 전염되기 때문에 기침과 재채기를 할 때 꼭 수건으로 입과 코를 막아야 합니다. 이와 함께 사무실과 방안 공기 관리를 자주 하고 몸 관리를 잘해서 인체의 면역력 능력을 높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고기와 알, 우유를 비롯한 음식물들을 꼭 꾸려 익혀 먹어야 하며 감기 증상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야생동물, 가금류와 될수록 접촉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와 함께 밖으로 외출할 때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들어와서는 비누로 손 씻기를 자주 해야 합니다.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급속히 전파되고 있는 현 실태에 대처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이 병이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한 방역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위생방역체계가 국가비상방역체계로 전환돼서 중앙과 지방에 비상방역지휘부가 조직됐으며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위험성이 사라질 때까지 위생선전과 방역을 빈틈없이 짜고들 위한 사업이 힘있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부문에서는 국경, 지상, 해상, 공중을 비롯하여 바이러스가 침습할 수 있는 모든 공간을 선제적으로 완전히 차단 봉쇄해야 합니다. 위생방역 부문에서는 질병이 나타나는 경우 신속히 기동할 수 있도록 임상, 방역, 소독, 실험 부문의 일꾼들로 조를 구성하고 필요한 물질적 보장 대책을 따라 세워 바늘 들어갈 틈도 없이 방역사업에 대한 작전과 지휘를 책임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국가품질감독위원회와 보건소의 일꾼들은 중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와 지역에 출장을 갔다 오는 인원들에 대한 장학과 격리사업, 소송차들을 고정시키는 사업,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물자들에 대한 검사 검역 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따라 세워야 합니다. 각급 당 정권기관 일꾼들과 치료예방기관, 위생방역기관의 일꾼들은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막기 위한 사업이 국가의 안전과 관련되는 중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이 사업에 적극 떨쳐나서야 합니다.